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6월 8일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이 글로벌 클라이언트는 이미 없어질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글로벌 서버가 연지 2014년 5월 11일 날, 글로벌 서버가 연지 2585일이 되는 날이고, 한국 서버 종료 1765일이 되는 날입니다.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처음에 이제 일본 서버 통합을 예고했을 때, 어찌나 황당했는지 모르는데, 벌써 그 날로부터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마 이제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을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기준으로 이제 40여 분, 이제 1시간도 안 남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한국어 자막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서버에서 운영한 이벤트 역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서버를 즐기다가 이관했던 유저분들은 또다시 일본 서버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좀 이상하죠? 두 번이나 이동을 해야 한다는 거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나 그날이 이제 왔다는 생각을 하면 뭔가 섭섭합니다. 거의 7년 넘게 해왔던 게임이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종료되는 우려도 매번 있었지만 이렇게 막상 글로벌 서버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좀 많이 아쉽죠.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상을 그전에 두 번이나 찍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저처럼 선물함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별도의 인계 코드 역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처럼.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2585일. 우린 그동안 글로벌 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들과 함께 이 게임을 즐겨왔고요. 이제 이 게임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많이 아쉬울 겁니다. 일단 한국어도 없고요. 많이 아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멘트를 좀 다르게 평소와는 다르게 해볼까 합니다. 2585일. 그 시간 동안 함께 왔던 그 시간들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추억이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긴 시간 동안 멋진 추억과 함께 해준 글로벌 서버 스쿠페스 고맙습니다. 일본 서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